남성이 발기부전 있다. 안 되잖아요. 삽입이 안 되고, 삽입이 돼서도 금방 죽어버리고, 안 되는 거잖아요. 조루가 있다. 삽입하자마자 죽는다. 질오르가즘이 사체에 대해서 예민 한번 빼고는 5분 이내에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삽입 타임을 늘릴 수 있을까? 여성 관점에서 보는 조루증. 이게 또 달라서 조루가 있다 하더라도 여성의 터치로 느낌을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성을 보기 때문에 여성한테 가서 남성한테 이렇게 해주라고 하세요. 그러면 참 어려워요. 남성 부분을 여성 오르가즘을 인식을 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해도가 높아지고 두분 사이에서 대화도 되고 한다면요. 너무 우리나라 여성 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느낌이 생길 거라고 보고요. 느낌이 생기게 되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남녀 간에.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둘 사이에 있어서 행복해져요. 여성들은요, 느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걸다 주고 싶어 해요. 느낌이 생기게 되면 너무 감동을 하고 모든 걸다 주게 되죠. 삽입 패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남성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빠르면 좋다. No. 슬로우 할수록 좋아요. 슬로우 할수록 좋아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여성의 오르가즘에서 진압 참 중요하죠. 물론 성교통, 뭐 폐경 이런 것은 기본이지만 남성의 삽입 패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하시고 여성한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어때?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여성한테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것이 좋아? 이게 좋아? 저게 좋아? 그렇게 해서요. 여성이 좋아하는 패턴으로 삽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삽입 속도 매우 중요하죠. 슬로우하게 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성생활의 대화 너무 중요하죠. 전에 이렇게 오면은 성생활 대화를 물어봐요. 항목이 있어요. 남편하고 성생활 잘 되나요? 그러면 성생활의 대화가 되는 분이 많지 않아요. 확실히 질오르가즘 있는 분들은 대화가 자유스러워요. 성생활에 대화가 못하신 분들, 물론 질오르가즘 있는 분도 있지만 확실하게 상대하는 그둘 사이에 있어서 느낌까지도 다 좌우하게 된다. 중요합니다.